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사랑스러운 그녀는 리듬의 몸을 맡기고 남장 견눈질을 하네요. 영화 시작합니다. 수리점에서 일하는 막스는 카메라 수리 중 녹화된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우연의 장난인지 지나가는 그녀를 보게 되고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그녀를 미행하는 막스. 그녀의 집 맞은편 건물로 올라가는데 훔쳐보다 걸리게 됩니다.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막스. 친구가 조언을 해주는데요. 막스가 당황합니다. 맙소사, 그녀가 나타났네요. 인사를 하고 구두를 보여달라는 그녀. 박스가 친구를 대신해 응대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번호를 받아내려 하는데 공격 들어오고 그를 혼내는 여자. 안 칼지군요. 시무룩해진 막스는 그녀의 메모를 발견하고 그렇게 리자와의 만남을 시작하는데요. 정열적으로 데이트하며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일 만나자며 헤어지는 둘. 그런데 그녀는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상처받은 막스는 리자와의 추억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너무 가엽게 우네요. 시간은 다시 과거로 갑니다. 막스를 훔쳐보는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자의 친구 알리스인데요. 망가진 카메라를 수리점에 맡기겠다 합니다. 막스가 있는 수리점입니다. 외출을 하는 둘은 각자 헤어지고 수리점으로 향하는 알리스. 바로 그때 리자를 본 막스가 뛰어나갑니다. 결국 알리스는 둘의 사랑을 바라만 보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어느 날 리자가 찾아오고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며 막스에게 편지를 대신 전해달라 합니다. 하지만 알리스는 막스를 사랑하기에 편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막스는 그간의 소식을 나눕니다. 도쿄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약혼녀 뮤리엘. 비즈니스 미팅 중입니다. 잠시 전화를 하러 내려가는데요. 누군가 통화 중입니다.
Je te quitte. Je tape les mains pour te dire.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리자? 막스가 놀라고 황급히 나와 보는데요. 그녀가 놓고 간 호텔 열쇠를 발견합니다. Max. 그때 Qu'est-ce que tu fais? 약혼녀가 내려와 출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알려줍니다. 급히 공항으로 가는 둘. Tu penses à moi et tu m'appelles quand t'arrives. 게이트 앞에서 그녀와 인사를 하고 잠시 후 그는 공항에서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타는데요. 약혼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열쇠에 쓰여진 호텔로 찾아가는 막스. Bonsoir. Bonsoir, monsieur. Je voudrais parler à la chambre 413, s'il vous plaît. Ah, bien sûr. Je suis désolé, monsieur, mais la chambre 413 ne désire pas être dérangée. Souhaitez-vous laisser un message? Écoutez, très bien, merci. Je vous en prie. Bonsoir. 결국 몰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탁자에서 부자 사업가 다니엘의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Daniel de Fouquier, le célèbre marchand d'art, perd sa femme dans un accident de voiture survenu vendredi soir. 사망 기사입니다. Alors, se rendait dans leur maison de campagne. J'ai appris par le journal. 리자가 통화하던 사람이 다니엘인 걸 직감하게 됩니다. Daniel을 미행해서 리자의 집을 알아내는 막스. 그가 놓고 간 열쇠로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 시간 리자는 알리스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리고 리자의 집으로 온 알리스는 Qu'est-ce que vous faites ici? 집 안에 있는 막스를 보고 당황합니다. Je suis venu attendre quelqu'un. Je suis un ami de Lisa en fait. Un ami de Lisa. Une fille que j'ai connue. Quand j'étais fou. 밤이 깊어 잠시 발코니에 나온 막스를 다니엘이 보게 되고 En fait, tu en es mano, tu as même pas le courage de me le dire. De quoi tu parles? 오해한 다니엘은 리자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Tu es complètement fou.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된 둘. Est-ce que je te plais d'abord? 막스는 최면에 걸린 듯 알리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한편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Est-ce que je pourrais parler à Max, s'il vous plaît? 바로 리자입니다. C'est de la part de Lisa. 막스의 메모를 본 그녀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합니다. Dites-lui simplement que je l'attendrai au Luxembourg cet après-midi entre 16 et 17 heures sur la petite place. Vous avez noté? Oui, oui. Vous en faites pas. Je lui dirai. 막스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알리스를 보게 되고 그녀를 따라가는데요. 막스? 친구와도 마주치게 됩니다. Ils sont pas là. Je vais te présenter Alice. D'accord? Allez, viens. 그리고 당황하는 알리스. Max, je te présente Alice. Alice, Max. Bonjour. Bonjour. 그녀가 친구의 애인인 걸 알고 분노하는 막스. Comment c'est vous, Alice? 자신을 속인 데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Qu'est-ce que vous savez de cette fille? Je sais qu'elle ment à la perfection, avec une absence totale de scrupules. Il s'est dit qu'elle vous aime pas depuis longtemps. 알리스는 방법이 틀렸을 뿐 사랑했었다며 고백합니다. Quand on est vraiment amoureux, on se rend pas compte du mal qu'on fait. 그리고 친구가 리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녀가 오후에 만나자 했다고 합니다. 곧 로마로 떠난다는 알리스. 막스에게 자신의 수첩을 건넵니다. 1996년 프랑스에서 개봉한 영화 라파르망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풀어냈는데요.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사랑이 모두 아름다운 기억들은 아니었듯이 영화에선 불편하고 불쾌하게까지 한 과거들을 끄집어내는데요. 이 영화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다소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알리스는 리자가 되어 그녀의 삶을 따라하며 막스를 가지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말한 대사에서 느껴지듯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알리스 본인이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